도전 자세 여쭤보겠습니다. 뒤로 서서 뒤로 한 바퀴 회전해서 발로 입수하는 202A라고 알고 있어요. 예. 사실 오늘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꼭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해외 공연 일정 때문에 미안해 하더라고요. 못 와서. 근데 미안해 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성적 그리고 또 멋진 모습으로 상해에서 빨리 만나자. 우리 슈퍼주니어예요.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자, 슬럼프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슈퍼아이돌 강인 화이팅! 최현희씨입니다. 네, 부상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내며 제 점수는 7점 드리겠습니다. 네, 7점. 조금만 더해서 머리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리로 들어간다는 건 조금 좀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제 점수는 4점입니다. 네, 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정말 점수를 드린다면 냉정하게 낮은 점수가 가야 하지만 도전과 용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다이빙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6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응해준 모습이 우리 강인 씨가 이제 많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참 성숙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7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 씨의 토탈 점수 공개합니다. 24